게으른 사람도 기를 수 있다고 해서 게으름뱅이 풀이라고도 하는 부추는 생명력이 강한 만큼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. 부추 300g은 지저분한 떡잎을 깨끗이 정리해주고 오늘 부추는 너무 깨끗해서 다듬을 게 없습니다. 다듬은 부추는 줄기 뱃자리가 마르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잘라내고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. 부추와 함께 먹을 때 살짝살짝 매콤하게 씹히는 맛이 포인트. 그렇다고 과하면 안 됩니다. 청양고추는 딱 두 개만 잘게 쫑쫑 썰어줍니다. 깨끗이 씻어준 부추는 물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5cm 정도 길이로 착착착 썰어주고 볼에 담아준 후 방금 썰어놓은 청양고추까지 함께 넣어줍니다. 여기서 부추 100% 잘 먹는 법, 부추와 단짝 콩입니다. 콩하면 이소플라본이라는 영양성분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.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매우 흡사하여 여성암이나 골다공증, 갱년기 증상에 탁월하여 따뜻한 성질의 부추와 함께 먹으면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오늘은 두부보다는 날 콩가루를 준비해서 물기가 충분히 남아있는 부추에 뿌려가며 버무려서 콩가루 옷을 입혀줍니다. 부추에 콩가루 옷이 충분히 입혀졌으면 즉시 기모른 찜통에 부추를 얹어 강불에서 5분간 쪄줍니다. 이때 뚜껑을 닫았을 때 김이 찜기 전체에 골고루 전달돼서 부추가 고루 익을 수 있도록 찜기 중앙에 숨구멍을 내주면 좋습니다. 5분 후 뚜껑을 열고 찐득하게 쪄진 부추를 넓은 쟁반에 옮겨 툴툴 털어가며 펼쳐 널어서 보송보송한 부추찜이 될 수 있도록 한김 식혀줍니다. 부추를 한김 식혀주는 동안 부추찜에는 아무런 양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. 멸치 액젓 1/2 큰술, 오늘 양념장의 포인트 시판용 재래된장 커피 수저로 납작하게 1티스푼, 매실액 1 큰술, 고춧가루는 커피 수저로 1티스푼만 조금만 넣어주고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훨씬 맛있습니다. 한 큰술, 그리고 통깨는 훨씬 고소하도록 갈갈갈 갈아서 1/2 큰술을 넣고 양념장을 완성합니다. 마지막으로 마성의 양념장에 보송보송한 콩가루 부추찜을 듬뿍 집어서 콕 찍어 먹으면 알고 먹어야 보약인 콩가루 부추찜 완성입니다. 가시기 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